전투식량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하긴 하네. 와, 그렇군요. 저 혹시 샤워실은 저기 구석에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건 있어야죠. 물이 안 나오는데요. 아, 열악하다 열악해. 그리고 걱정인 것이 또 있어요. 뭔데? 스승님은 설마 우리와 같이 이 숙소에서 지내시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지내는 건 좀 뭐랄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지. 그래? 그건 다행. 잠깐 한번 봐.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샤워실이 아니라 폭포수네, 폭포수야! 저는 스승님께 실망했어요. 지휘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건 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숙소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봐. 여럿이 손해를 보는 것보단 한 명이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응? 지휘관님! 너무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 어? 왔어? 오셨어요? 미안. 둘 모두 고생했어. 바디 재정비 후 복귀했습니다. 이곳이 전초 기지군요. 앞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시군요.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리... 왜 그래? 설마 잘 안 붙은 건가요? 너희들 냄새나. 어? 그런가? 후각 센서를 꺼놓고 있어서 몰랐네.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두 분만 깨끗하고 우린 이게 뭔가요? 레온, 먼저 해.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지휘관, 나가서 기다리시죠. 막막한 곳이군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니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류의 적인 랩처와 맞서 싸우기 위해 큰 힘과 불멸을 가둬두고 있는 병기일 뿐입니다. 대파된 니케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타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니 그런 복잡한 표정은 짓지 말아주십시오. 지휘관, 지휘관에게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인간으로 봐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만 결국 상처받는 건 지휘관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다는 것을 느낄 테니까요. 제 말 명심해 주시길.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주무시죠. 지휘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손님이 왔습니다. 준비가 되면 아래로 내려와 주십시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성님이 왔으면 빨리빨리 다녀야 할 거 아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누구? 나? 너나 누군지 진짜 몰라? 우와, 요즘 사관학교는 엉망이네. 기초 상식도 안 알려주고. 야, 거기 하얀 고철. 응? 저요? 그래, 너 얘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 이분은 니케 제작 3대 회사 중 하나인 미실리스 인더스트리의 CEO인 슈에님이에요. 잘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어? 못한 모양이네. 유니? 응. 꿀려. 응. 지휘관아. 무슨 짓인가요, 이게?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밟아줘야 돼. 야, 너 앞으로 나하고 얘기할 땐 이 포즈로 있는 거다. 그리고 다신 그딴 질문하지 마. 알겠어? 우와, 이거 물건이네. 야,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려? 어? 우습냐고? 이것들 봐라. 발 치워라. 아니, 하긴 냅둬. 발이 빠른지 총알이 빠른지 확인해보게. 미아라? 네네. 감각 교환 완료예요. 아! 뭐야 이거? 아파! 멋지지? 미아라와 너의 감각을 교환했어. 통각 센서가 자동으로 켜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짓이 가능한 거지. 인간한테 청구를 겨누는 위키는 이유 불문하고 차분이지만 뭐 이쯤 할까? 보면 니까지 게 뭐 어쩔 건데.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볼까? 지금부터 워드리스와 함께 지상에 올라가. 아, 워드리스는 여기 미아라와 유니를 말하는 거야. 너희도 스쿼드 명은 있지? 그 카운터스? 아무튼 그거랑 같은 거야. 아무튼 올라가서 어떤 랩차를 좀 포획해와. 자세한 건 얘들한테 듣고. 알겠지? 이틀 줄게.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야, 3대 회사의 CEO는 부사령관과 같은 명령권을 가지거든. 전기의자에 앉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말했어.
이틀이다. 어? 나 참. 미아라, 저 녀석이랑 바꿔. 어머, 쉔, 상대는 인간이에요. 바꾸라고! 아, 네, 네. 너 총 안 맞아봤지? 한번 느껴봐. 더 까불면 벌집이 된 느낌을. 뭐야? 이것 봐라. 야, 보지 마. 저리 꺼지라고! 보지 말라고! 미아라! 싸! 니케는 인간을 쏠 수 없는걸요? 너... 이거 안 나? 이 미친 자식이! 내가 누군지 알아? 지상에 올라가서 얘기해줄게. 지상이고 나발이고 그 슈엔이라는 놈은 대체 뭔데? 그래도 되는 거야? 돼. 3대 회사의 CEO니까. 자, 서두르자. 기한은 이틀이니까. 어기게 될 경우에 슈엔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걸?
지정 좌표로 이동 중. 필요하십니까, 지휘관님? 출격이야? 할 수 없네. 출격이야? 할 수 없네. 지상 도착 완료했습니다. CPT와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걸? 슈엔이 통신망을 다 차단해놨거든. 이 작전, 단순한 작전이 아니고. 맞아. 이른바 비밀 작전이라는 거지. 구린 냄새가 풀풀 나는데? 특정 레초를 포획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위한 스쿼드니까. 나, 윤. 일단 이동. 포인트까지 안내할게. 네, 이동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이동할게. 지휘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긴 이동. 지휘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오, 오케이. 저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참. 오, 오케이. 이동할 이동. 너무 그렇게 참. 저는 이 지휘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이동. 그래, 그래. 어디 다 덤벼봐.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음껏 때려서 여길 저로 쏟아넣을게요.
리스폰스 실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일일이 작전을.
실시.
잘했어, 윤희. 윤희한테 상 줄 거야? 그건 나중에. 아직 상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응, 알았어. 뭔데 이게? 발자국? 맞아, 윤희가 찾았어. 이 시대에 발자국으로 랩처를 추적한다고? 세상에, 무슨 원시 시대 사람이세요? 토커티브는 신호가 안 잡히는 걸? 토커티브? 랩처의 이름인가요? 그래, 코드네임 토커티브. 그 어떤 랩처의 규격에도 부합되지 않는 특수기체. 우린 그 녀석을 잡으러 온 거야. 이유는? 그것까진 모르겠네. 몇 달 전부터 그걸 잡으라고만 했지 이유까지 안 알려줬거든. 특징은 있나? 교전 이력은? 아무것도 몰라. 실제로 본 적도 없으니까. 언발에 바늘로 키로군요. 모래사장에서 오줌 누기겠지. 둘 다 틀렸어. 발자국 자체가 워낙 특이해서 추적은 가능해.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네. 왜 우리가 추적에 투입된 거지? 너희가 쓸만해 보이니까. 지휘관이 첫 작전에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70%. 두 번째 작전까지 가면 사망 확률은 더 올라가겠지? 아하! 그 기적의 확률을 뚫은 게 우리 지휘관님이다? 그래서 슈엔인지 슈크림인지가 우릴 부려먹는다? 정답이야. 몇 명이지?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된 지휘관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었지? 모르긴 몰라도 40명은 넘을 거야. 굉장하네. 나도 CEO나 할걸. 우리도 회사나 차릴까요? 그럴까? 지휘관, 죄송합니다만 작전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상대 회사의 CEO는 방주에서도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개 지휘관과 휘하 스쿼드가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주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라죠. 자, 그럼 이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을 계속해볼까? 한바탕 놀아보자.
보낼게요. 지휘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그래, 그래. 어디 다 덤벼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일이 장전을.
저기 벽! 벽을 밟으면서 이동했나 봐. 벽면을 딛고 기동할 수 있다고? 랩처가? 안 되잖아 그거. 기본적으로 사족 보행 아니었어? 정보 갱신이네. 토커티브는 벽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고. 지능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럴리가. 랩처는 지능이 없어. 추적에 붙었을 때 따돌려라. 그 정도 알고리즘이겠지? 미아라, 상 줘, 상! 아, 그렇네. 이번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네. 응. 그래, 그럼 받아가. 통각 센서를 끌게. 뭐 하는 거야? 꼬집고 있는데요? 미아라,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아, 잠깐! 나 지금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스승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이 뭔가요? 그건... 미아라, 좀 더 아프게 해도 돼? 아니, 상은 여기까지. 너무 열중하면 안 돼. 알고 있지? 응, 윤희 더 열심히 할게.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랩처 강습합니다. 인카운터. 자, 누구부터 써줄까?
드러진 흔적. 강습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랩처. 확실해. 랩처는 우리의 추적을 의식하고 있어. 라피! 뒤에 남았어요! 이윤희! 응! 빗나갔다! 화려! 큰일 날 뻔했네. 라피 너 또 머리 날아갈 뻔했다, 어? 방금 랩처의 포신은 정확히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어. 무슨 짓을 한 거지? 랩처 포획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건가? 눈치 빨라. 윤희의 능력은 상대의 특정 감각을 꺼버리는 거야. 응, 빠지직하고 쏴서 끌 수 있어. 내 능력은 겪어봐서 알겠지만 감각을 교환하는 거고. 니키 형 능력이 아니었단 얘긴가? 맞아. 이걸 사용해서 랩처를 무력화시킨 다음 포해. 랩처에게 감각이 있나? 응? 랩처형으로 개발된 능력이 왜 니키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먹히는 거지? 너희는 뭐냐? 어머, 무서워라. 라피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구나. 대답해. 미아라한테 뭐라고 하지 마. 윤희, 괜찮아. 자세한 건 우리도 몰라. 확실한 건 우리 능력은 니케, 인간, 랩처 모두에게 먹혀. 거짓말을 하는군. 니케의 신체는 인간일 때의 이상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네가 원하지 않은 능력이 붙었을 리 없. 우릴 만든 건 슈엔이야. 미즐리스 인더스트리의 CEO. 우리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왜 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 같아? 그건 그렇지. 우리가 아는 건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고 이걸 이용해 랩처를 포획하는 거야. 그건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알겠어. 포메이션을 수정하겠어. 앞으로 선두는 워드리스가 맡는다. 라피,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 니키에게 등을 맡길 순 없어. 라저, 흔적은 이어지고 있어. 계속 추적하자. 물론 우리가 앞장서는 걸로. 배틀 데이터 업데이트. 지금 바로 날아갈게요.
감투키시. 준비 완료했습니다. 명령이 따르는 수밖에.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지. 이걸 어쩐다. 질간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그래. 단순 추적이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뭔가요? 주저, 계속해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